유승호가 최수빈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로봇이 아니야에서는 인간 알러지가 완치되는 유승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민규는 인간 알러지가 완치됐다. 김민규는 홍백균 박사를 만나 인간 알러지 완치 소식을 알렸다. 김민규는 로봇을 길들이고 마음을 주라고 했죠. 그랬더니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홍백균 박사는 그래서 알러지가 나았지? 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민규는 그랬더니 아지 삼을 사랑하게 됐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 언젠가부터 아지 삼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날 지켜봐주고 기억해주는 존재가 생겼단 것이 너무 설렜다. 로봇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고백하며 가슴 아파했다. 이에 홍백균은 정신 차려 김민균. 아지 삼은 로봇이야 라고 소리쳤고 김민균은 그런데 이상하게 아지 삼도 날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울먹였다. 김민규는 홍백균에게 내 머리에서는 이 모든 게 허상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게 다 진짜라고 하고 있다. 나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